목사님의 대신방을 지금은 대신방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초창기엔 대신방이 많았어요. 대신방을 꼭 따라다니는 새 신자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꼭 신방 받는 그 가정 옆 사람의 꼭 옆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담임 목사님이 묻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왜 그렇게 꼭 옆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 주인님이 받고 난 부스러기라도 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앞자리가 복자리예요. 앞자리에 비워놓고 뒤에 앉은 사람들은 앞자리로 담그서 앉으면 좋아요. 다음 주부터. 아멘. 왜냐하면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서 좀 나누어 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일이 중요해요.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밥한 상을 딱, 밥한 그릇을 먹으려면 밥상에도 복, 밥 숟가락도 복, 그 밥그릇에도 복, 국그릇에도 복, 복이 그냥 완전히 대문을 들어올 때 복, 안방에 부엌문에 복, 잠을 잘 때도 베개에 복, 이불에 복, 담요에 복. 그냥 심지어 옛날에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어야 한다 해가지고 화장실을 멀리 두었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요강을 두어가지고 요강 있죠. 요강에도 복자를 써놨어. 예. 요강이 뭔지 알아요? 나이 든 사람은 안 되시는 사람은 뭔지 뭐 거기서 소변을 거기서 봐요. 요강. 그래서 요즘은 복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반디선데 대만에 가든지 중국 가게 되면 복을 뒤집어 놨어, 한문으로. 왜 그러냐니까, 복이 걸어 못 나가기 위해서. 복이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가고 자기 집에만 딱 머무르기 위해서. 대단해요. 그래서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복이 뭐냐, 바라크란 그 히브리어인데, 이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번성에 땅에 충만한 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헬라어로는 마카리스 오모스라고 하는 뜻인데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가장 행복이고 가장 큰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그다음에 뭐래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여러분, 행복이 뭐냐? 죄사함 받아서 아버지 품에 사는 것이 가장 복 중에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기 전에 자기 나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말씀해 주냐면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팔복.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명예의 복을 받았는데 그는 목동인 동시에 시인이요, 음악가요. 또 나가서 그는 위대한 장군이요, 어린 나이에 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대장군이에요. 또 나가서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키는 아주 강력한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의 비결이 뭐냐? 축복받는 비결을 제가 요약을 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여러분 꼭 복을 그냥 받으란다고 해서 립싱크한다고 복이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오는 길을 알아서 이거 세 가지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다 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 뭐 어떻게 해서 그쏙 들리게 되느냐? 바로 그가 축복의 제1비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고 이야기, 주권자로.
또한 9절에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 11절에서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13절에서는 다윗의 자손들의 왕위를 계속해서 너 뿌리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겠다. 14절에는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15절에 사울왕처럼 너 나라를 내가 빼앗지 않게 하겠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지금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에 쏙 들고 합할 때에 부모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고 무엇을 주더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쏙 들고 예수님 눈에 쏙 들 것인가? 담임 목사님의, 당회장 목사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대리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여러분 귀한 속 마음에 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귀한 비결이 뭐냐?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법궤.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든지 다윗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었단 말이죠. 2절에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네바론에서 가져온 그 나무, 이런 편백나무가 요즘 좋다고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 네바론의 향기가 멀리서도 나는 그 백향목 궁전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는 천막 안에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금덩어리를 모으고 은덩어리를 모으고 네바론에서 백향목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고 그 돌들을, 성전 건축할 돌들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골리앗을 장군일 때 피를 흘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너 손에서 내가 성전 지어받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너 그 사역을 너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더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짓고 싶은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지 않으신데. 여러분, 어린 아이가 코를 묻히고 또한 침을 묻힌 사과 한 조각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시라고 주게 되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맛있어 덮밥 드신 분이 있어요? 안 드신단 말이에요. 너 먹으라고 안 받아. 그러나 마음은 받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귀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청소하러 나올 때에, 만나실에 들어가서 일할 때, 각 차량 몽사로 수고할 때, 각 곳에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할 때, 또한 찬양대에서 관했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 감격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권사님 눈에 영의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헌금이 올라가다가 봉투들이 툭툭 떨어져요. 저게 왜 저렇게 떨어집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 체면 때문에 하는 것, 믿음 없이 하는 것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일조를 드릴 때도, 감사를 드릴 때도, 주일 예물 드릴 때도, 각종 예물 드릴 때도 정말로 나 같은 것을 이 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찬양을 또한 그렇게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사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의 예수님을 심어줘서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마귀 귀신을 섬기는 마귀의 속을 귀신의 속으로 되어 있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실 때에 이것은 전도의 핵심이요 열매요 가장 기뻐하는 놀라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전도하는 그 귀한 해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비결 세 번째는 예배에 초점을 맞춰요. 예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예배 다 같이 예배에 목숨을 걸읍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시편 103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호와 이름을 높이란 말이 높이라.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뭐가 되냐면 종합 비타민과 같아서 그 가운데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 헌금이 올라가고 우리의 모든 정성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축복이 오고 성부 성자 성삼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시고 찬양 가운데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의 목숨을.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 안에 쓴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가정예배가 중요한데 지금 바쁘고 힘들다 해서 가정예배를 많이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정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특히 여러분 이 셀 목장 예배가 강하게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목장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면서 날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서는 꼭 그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면 사람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시간이 바뀌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린다. 한두 사람이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줘야 한단 말이죠. 정한 장소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은 선약이요 선약. 하나님과 먼저 약속이란 말이죠. 여러분 문화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약속을 철석까지 지키고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선약이 있다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선약이 있다면 양보를 해요. 그런데 선약을 바꿔버리려고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은 미개이나 원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약속을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걸 바꾸게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 예배 특별히 주님과 약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약속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축복의 비결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항상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 아멘. 그리고 예배의 열정에 빠지고 예배의 목숨을 걷는 2017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배 시간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셀 목장 식구들을 동원해서 앉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전도할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케어하면서 함께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게 될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저 설교는 방송 설교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LA의 코리아 헤럴드 그 방송이 지금 제가 3부 예배 설교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샘터에 보게 되면 인터넷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로 퍼져요. 자, 이 시간에는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세요. 2부 예배 시간에 너무나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커피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인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을 이슬람 문화권에서 선교를 하신데
그 어떻게 해서 이 커피의 귀한 선교사가 되었는가, 또 우리가 왜이 커피 학교를 하면 은혜가 되고 전도가 되는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15분 정도, 한 20분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위대한 강사님 손문선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마시겠습니다.